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파트너님과 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도 파트너님께서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친절하게도 네. 답변해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국내 증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체크해 봐야 될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파트너님께서 네. 지난달 말쯤에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것이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차트를 최근 추이를 보니까요. 정말 그대로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똑같이 찍고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의 방향성도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네. 테슬라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가 많이 먹이로 노리는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 그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해서 손절이 나오면서 또 위로 또 주가가 올라갔는지 그거를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테슬라 차트 제가 6월 25일자로 한번 가지고 나오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6월 25일자예요. 자, 6월 25일자를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저항선에서 내려오고 나서 역회된 숄더 왼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아랫머리를 완성을 한 후에 오른쪽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위에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그 차트입니다. 자, 이건 저녁 방송에서도 나오면서도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테슬라 차트가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이 두 군데 저항선이 있습니다. 일봉상 고점과 고점을 이어온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한번 슈팅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2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 건수가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여기에 있던 헤지펀드들이 손해를 몇 조씩 났습니다. 자, 그 가운데 헤지펀드를 또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일론 머스크가 저격을 했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진짜 테슬라를 공매도를 때린 거야? 나를 그만 괴롭혀.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전기차 인도량의 예상치보다 상승이 나오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청산을 하고 주식을 사들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271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조정이 나왔죠.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밑에 있는 처음에 저항선을 못 뚫다가 그 라인들, 요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제 테슬라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고점 라인을 다시 찍었을 때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다시 올라간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자, 잠시 조정을 주면서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제가 9월 27일 날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빠지면 M자형 차트를 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M자형 차트냐면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차트 이제 공부하실 때 지선에서 고점까지 내려오고 나서 밑에 지선 라인까지 다시 오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이런 식으로 M자형으로 빠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저항선을 찍고 어떻게 됐을까요? 쭉 빠지면서 이렇게 M자형 차트를 현재 완성을 한 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현재 N자 구간 8라인을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170불을 다시 찍을 수 있으니까 2차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반등 시에 어디에서 한번 지금 물리신 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되냐면 227.9불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경우에 170불을 찍으러 내려갈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나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하방 압력을 받으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밴드를 정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테슬라를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증시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테슬라의 주가 추이와 너무나도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2차전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도 좀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좀 안 되고요. 아. 라이콘 같은 그런 종목들도 저항선 찍고 쭉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니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자, 이 에코프로를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에코프로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가져 나왔어도 이 92,700원 라인 요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요 추세 저항선을 제가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저항선이냐면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을 뚫지 못하고 내려올 경우에 조정 시 밑에 있는 연두색 추세 지지선 라인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이 8만 300원. 그러니까 한 제 생각에는 8만 800원서부터 매수를 잡아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고 현재 그림상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빨간색 저항선 93,700원 라인을 뚫게 될 경우에 역회전시도 단계 오른쪽 8라인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0만 4,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이 오면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가지고 나오면서 41만 원에 한번 매수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목표는 그때 제가 이거 잡았을 때도 1차 목표는 44만 원대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못 뚫고 있다가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저항선을 찍지 않았었지만 찍고 나서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주가는 31만 9,500원 라인에 내려와 있는데요. 요 라인은 과거 라인을 보면 이 저점 라인들하고 연결된 그 추세 라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 라인에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 위에서는 지선 작용으로 많이 작용을 했으니까 현 시점부터는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셔도 손절 8% 걸고 매수를 보셔도 되는 라인이 지금 다가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번 조금이라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주샷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어떤 라인이냐 했냐면 일봉상 추세 지지선, 이 저점, 일봉 최저점 라인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찍고 나서 계속 반등이 나왔죠. 또 원 있는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34만 8천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이에요. 이 라인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잡아보셔도 좋겠는 게 왜냐하면 기존의 라인 그 일봉 라인들을 보면 고점 라인들 이 삼각수렴 구간 그 상단 구간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서부터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되고 뚫려도 밑에 있는 계속 지지를 했던 33만 5천원 라인이 지지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다가가셔도 좋은 포스코 홀딩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도 한번 매수를 드렸어요. 어떤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었냐면 35만원까지 제가 매수를 한번 드려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한번 창출해 드렸던 그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봉상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고 이 일봉 지지선 위에서는 또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 흐름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라인이 지금 깨지고 내려온 상황인데 하나를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고점 라인하고 되게 연결이 된 이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라인들을 지지를 했을 때 또 한번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금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5만 2천 원 라인, 지금 지지선 라인, 요 35만 2천 원 지지선 라인을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시점부터 밑에 있는 33만 7천 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보셔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테슬라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네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 구간을 해소하게 된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매수 타점 같은 걸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지만 반도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종목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업황 자체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네. 와 정말 상승 추세 무섭습니다. 네, 상승 추세 네. 무섭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네. 제 마켓나우 유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삼각수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저항선을 살짝 뚫었을 때 네. 이제 반도체 올라간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자, 엔비디아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아침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엔비디아 어디를 말씀을 드렸는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엔비디아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라인들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일봉상 최고점 라인이죠. 이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와서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저는 반도체 관련주 그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던 그런 형국이 나왔었는데 제가 마켓나우 이브에 나와서 이날이죠. 저항선을 살짝 뚫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마쳤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지금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알려드렸었죠. 일봉상 최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던 그 그림들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항선을 저는 말씀을 드렸죠. 뚫고 올라가면 위에 1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140불 저항이에요. 엔비디아 이 140불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저하고 추세선을 똑같이 그어놓으시면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위에 있는 이 140불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고점 라인들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을 줬어요. 그 라인들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도 봐도 계속 이 라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 밑에서도 저항선 역할, 뚫고 올라가야지만 지선 역할을 하면서 반등이 났던 그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140불이 오면 일단은 SK하이닉스 제가 매수를 드렸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140불까지 가게 된다면 SK하이닉스도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것 또한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엔비디아만큼이나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면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갈 거냐일 네. 것 같아요. 네, 파트너님. 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물론 뭐 그 HBN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에 좀 지금 1위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자,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 며칠 전서부터 계속 어제도 그렇고 저 이 저항선을 찍고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과거 라인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이 그대로 연동된 그 라인입니다. 자, 지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단기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지금 딱 찍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라서 일단은 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잘 주시를 해야 되는 게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정확히 28,300원이고요.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이 보이시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68,100원 라인을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8,1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지 위에 계신 분들, 위에 매수 잡으셨던, 물리셨던 분들이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일단은 또 만기도, 옵션 만기도 많이 남았으니까, 옵션 만기가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자, 하방을, 여기 있는 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상방으로 더 올라가야지만 그 하방 풋옵션을 더 청산하기에 좋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하나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9월 3일 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냐면, 자, 공별 에코님도 이거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지금 화살표 그은 라인이 17만원 중반대에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매수를 어디에 드렸냐면, 밑에 15만 3천원 이하에서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5만 3천원 라인을 딱 한 틱 더 밑에까지 찍고 반등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드렸을 때, 저 전문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계속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15만 3천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지지선 라인들 지나가는 그 추세 지지선을 찍고 꼬리를 달고 또 크게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가격이 19만 900원 정도 되는데요. 자, 현재 25% 이상의 수익 구간을 제가 SK하이닉스 수익을 창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20만원 계속 말씀을 드리죠. 20만원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더 볼게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한미 반도체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미 반도체를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와서 마켓나 2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한 요 라인을 한번 찍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찍고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자에 그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간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쪽 메이저의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을게요. 자, 크게 조정이 나와도 밑에 있는 라인 95,500원 라인이 큰 지지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단기 추세 라인으로도 하나 그어서 여러분들 매수점을 하나 잡아드려도 밑에 있는 라인이 10만 5천원 라인이니까, 10만 5천원 라인이니까, 네, 저 라인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도 나중에 한번, 엔비디아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140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삼성전자는 조금 기다려야 됐고요. SK하이닉스나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그 반도체 소재 공정들, 그런 종목들도 같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최근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공략주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자, 오늘 공략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거 정렬시라고요. 그래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건 조정이 나오는 종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이란을 핵시설과 아니면 그 석유 관련 시설을 정밀 폭격할지, 그게 또 궁금증에 있으면서 폭격을 한번 이루어지면 또 한번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가 관련주 중앙 에너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네. 유가가 반등할 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거와 연동돼서 좀 궁금한 게, 네, 가격을 너무 잘 잡으셔서, 네, 네. 밴드를 좀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지금 한번 조정이 났다가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시점이니까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앙 에너비스 그래프를 저하고 똑같이 추세선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이죠. 6월 달 최고점에서 그대로 추세선을 이어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추세선을 그었는데 어떠세요?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화살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일본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 지지선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지선 라인들 그 말씀을 드릴 때 STX 그린 로지스도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매수를 드려서 50% 이상의 또 수익을 드렸던 그 기억도 나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네.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과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다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매수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혹시나 설마 내려오면 찍을 라인이 21,500원 라인이고요. 내일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면 21,300원 정도 되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21,400원서부터 21,600원서부터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21,600원서부터 밑에 있는 21,400원, 300원까지는 매수를 잡으셔서 대응하시면 아주 좋은 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21,100원 라인 같은 경우에도 단기 추세선 라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를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좀 더 격화를 되거나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위에 있는 저항선 배럴당 81불 라인을 저항선을 뚫고 넘어가게 된다면 중앙 에너비스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잡지 마시고 조정 시에 매수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 댓글 하나가 올라와서 이것만 잠깐 짚을게요. 중앙 에너비스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흥고석유 떨어지고 네.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같이 반등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같이 반등하는 경우고요. 네. 자, 흥고석유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흥고석유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4만 3천 원 이하에서 언제나 매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2만 원서부터는 매도 전략으로 50%는 저희 현재 매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2만 원서부터. 자, 그래서 2만 3천 원까지 60% 수익 라인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정이라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6,400원, 16,350원 네.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저하고 그려놓으시는데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들이니까 한번 매수 찍을 때 한번 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진영님 계속 감사하다고 네, 또 답변해 주셨네요. 네. 오늘 조태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